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아, 최성이 머리로 잘 방향 바꿔놨어요. 그러다가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재성에게 반회로 다시 이재성 쪽으로 양 전환의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니시보 이재성 쪽으로 빼줬어요. 이재성이 짧게 밀어주고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깔아주는 공 잡아내고 크로스까지 뒤쪽에서 슈팅 골절. 야, 이건 거의 반사신경에 의존한 아주 완벽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예. 아, 지금 이 위치 이 거리에서 저 정도의 스피드로 오는 공이 야 엄청난 선방이네요. 그렇습니다. 베르나르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로빈 첸트너하고 리퍼가 왼발 슛. 네. 들어갔습니다. 케빈 슈테거. 센트러 선수가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뛰었고요. 네.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예. 빨리 들어오네요. 경기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성이 볼 따내면서 네. 이재성이 걷어냈습니다. 네. 다시 이재성에게 반회로 다시 이재성 쪽으로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일단 뒤쪽에서 슈팅 찬스입니다. 오, 이게 들어갔어요. 마이치 동점골. 안토니 카시. 자, 카시가 주강으로 강하게 밀어찬 볼이 혼전 중에 지금 골이 됐고요. 네. 자, 수비가 맞고 들어간 것인지 일단 자세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오픈 플레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세피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풀리는 팀에게는 중요한 또 해법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다가 잘 올렸고요. 아, 지금 슐로트만 맞고 들어갔군요. 예. 바르코프 선수가 마지막에 터치를 했고 오히려 바르코크가 수비를 하고 지금 슐러터백이 골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카시 골이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네. 자책골. 아, 이재성이 좋아요. 머리로 잘 방향을 바꿔놨어요. 그루다가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루다. 아, 네.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정 선수가 그루다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떨고 줬고요. 그렇죠. 이재성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코너킥을 제외하고는 점유율만 늘어났지 사실 공격에서 뭔가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니시보 이재성 쪽으로 빼줬어요. 이재성이 올려줬습니다. 케빈 슈테거의 코너킥입니다. 들어갔어요. 와, 지금 슐러터베크 선수인데 네. 지금 동점 자책골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자 해지하고 있는 슐러터베크입니다. 예. 마음에 짐이 있었을 텐데 이 골로 확실하게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도움 닫기에서 들어오는 실러터백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멋진 헤더골을 만들어 넣은 실러터백 선수 오늘 두 골을 만들어냈네요. 아, 그렇습니다. 마이치인데요. 방향 전환의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살려낼 수 있을지 프리킥 올려줍니다. 붙여주는데요. 뒤쪽에서 헤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오른발! 들어갔어요! 극적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야, 크라우스 그야말로 버저비터입니다. 와, 이 골은 정말! 야, 오늘 마인츠 경기 정말 지지부진했는데 예. 야, 극장골을 만들어내네요. 드라마를 쓰는 마인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밋밋했던 경기가 아주 근사한 라스트 씬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 마지막에 이런 짜릿함을 또 선사해주는군요. 네. 자, 첸트럭 골키퍼까지 올라왔던 간절함이 골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머리로 밀어넣어주고 네. 바르코크의 패스. 아, 굴절이 약간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네.
오늘 그 마인츠 선수 마지막으로 맞고 들어간 골은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서 굴절이 절묘하게 되면서 안 맞았다면은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싶었던 박규정이었는데. 예. 야, 올 시즌 이렇게 되면 더 불운한 팀은 보험이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다 잡은 경기를 승점 석점을 눈앞에서 놓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의 뭐 우승한 것 같은 분위기고요. 네. 봄은 지난 시즌부터 네. 마인츠와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라우스 지난 시즌에는 샬케에서 뛰면서 이제 두 골을 넣었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 시즌에는 9라운드만에 첫 골 만들어냈고요. 네, 이렇게 네.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톰 크라우스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승점 1점을 챙긴 마인츠입니다. 2대2 동점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야, 이제 기대 득점이 0.38인데 두 골을 넣었고요. 예. 참 마인츠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승점을 따낸 이 시합에서의 어떤 교훈이 좀 더 발전적으로 팀에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뭐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였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실수도 워낙 많았었고 네. 하지만 이제 최하위에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인 만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마인츠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기 끝난 이후의 상황, 선수들의 표정만 보면 지금 마인츠가 승리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보험 선수는 어안이 벙벙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과 성적표를 좀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1로 계속 앞서가던 보험이 후반 마지막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오늘 경기가 2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는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중계 예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